의자 편하지 않니? 오빠 너무 좋아요. 그치? 내가 체험 너무 좋아요. 체험해줄게, 체험. 우와! 오빠 이거 흔드는 의자예요? 맞죠? 이거 진짜 오래된 의자잖아. 야, 이거 종구야, 너 본가에서 안 뜬 거 두 번이야? 대박이야! 우와! 대박! 엄청 좋아! 야, 우와, 오빠! 리액션 좋다, 너. 편의쇼. 우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치? 야. 이거 한 18년 된 거야. 와, 진짜 좋다, 이거 근데. 여기 둘이 느낌 딱 좋아. 아, 그래? 그치? 딱 좋아. 쏙 들어갔어. 세찬아! 세찬아! 쏙 들어갔어. 야, 영리 상상했어.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기다. 아, 집에서 하니까 좋긴 좋네. 그러니까 좋다. 야, 이거 집마다 우리 돌아다니는 거 어때? 지선이는 오늘... 뭐하니 오늘? 아, 나 안 그래도 지선이를 불렀더라고. 그러다가 너 왜 왔냐고 그러고서 다시 보냈어, 지금. 아, 왜? 오늘 집에 옷이 좀 있어야지. 밥 먹고 간대. 옷이? 옷이 좀 있어야 돼. 입었잖아. 너무 편한 거지. 오늘 집사부예요? 아니, 아니면 두사부이체예요? 아니 뭐지? 미안. 오늘 동상이몽, 동상이몽. 아, 동상이몽이에요? 아니면 미우생가? 아, 동상이몽은 누가 결혼해지? 아, 동상이몽은 누가 결혼해지? 여기 SBS에서 샀다는데, 치? 너 여기 세트에 산다고 세트야, 그러던데? 세트야, 형, 세트. 여기 찬이 감독님 친구. 야! 너 물티슈 하나씩 써. 종고밭에 욕 들어먹어. 나도 지금 그래서 약간 뜨끔했어. 야, 두 개 두 개씩 쓰면 안 되지. 안 너 돼. 여기 이 집을 잘 모르니? 두 개 쓴 거야 근데? 왜 두 개 쓴 거야 근데? 습관적으로 손을 닦고 바닥을 닦으면 되잖아. 네, 오빠. 네. 너 물티슈 하나지 않아서 종고밭 욕 들어먹는데 너? 지호는 콧 닦고 다시 쓰는 애야. 제가 야, 이거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려요, 오빠. 이거 이따 또 써서. 버리긴 너 이렇게 또 위선적인 삶 살지 마. 어? 왜 이렇게 위선? 세상 왜 그렇게 사니? 형 유튜브에 가짜의 삶 지선치는 가짜의 삶 가짜의 삶 떴더라. 가짜의 삶 떴더라. 진짜 저 형은 진짜 가짜거든. 와, 야 근데 아 여기 참 왜 뭐 하려고? 아 이거 뭐 좋다 이렇게 혼자 살면 좋지. 좋은데? 혼자 살면 어떠냐? 가끔씩 와 형. 어? 혼자 살면 좋지. 와. 어떠냐? 혼자 살면 외롭지. 너무 좋지. 이제 외로운 것도 있잖아. 전혀 없어. 외로워. 이제 혼자 이러다가 종국이는 이제 저 세상 갈 때 저 한 10kg짜리 아령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해줘야지. 나처럼 자식 없고 그러면 이제 저 재산 같은 거 나중에 또 사요. 야, 그거 어떡하냐. 아니, 쟤 벌어놓은 게 쏠쏠할 거야. 근데 난 가끔 종국 오빠 보면 오빠가 정말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빠가 이렇게 막 꾸미거나 이런 것도 관심 없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 결혼하면 와이프랑 애가 다... 그게 다 어디... 결혼하면 와이프랑 애가 다 쓰면 되는데 근데 의외로 손민이가 자꾸 너와의 어떤 결합을 생각하는 아니, 뭐... 소민이가 한 3일 전에 통화하는데 소민이가 오빠 저 자주는 아닌데요. 가끔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종국이 오빠랑 야, 이제 혹시 마신다. 살게 되면 그게 아니고 소민이가 야! 오빠. 오빠. 핵도 없는 소리였다. 야, 이 돈은 내 돈. 여기 벽부터 제거해야 돼. 내 돈! 아, 근데 야, 우리 뭐 시켜먹자. 좋아, 햄버거. 라면 끓여먹으면 돼, 형님. 햄버거, 햄버거도 좋다. 좋아요. 아, 라면 끓여먹으면 돼. 뭐, 뭐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놀면 돼요? 아, 놀면 되는데, 일단. 근데 뭐 시켜드실 거면 시켜드셔도 되고, 뭐 김종수 자주 드시는 국밥도 있고. 어, 아, 나 국밥. 아, 종국이 맨날 아침으로 시켜먹는. 오빠! 어? 우리 옛날 생각할 게 여기 부대찌개 한번 먹는 거 어때? 옛날 생각? 옛날 생각? 네? 옛날 생각? 옛날 생각? 내가 깜짝 놀랐다라, 갑자기. 오빠 옛날 생각, 옛날 생각. 어, 지효 지금 좋다. 여기 좋은데. 나 오늘 부대찌개, 오빠. 기억 안 나? 아, 오늘 부대찌개 없을걸? 잊어버렸어? 아니, 기억 안 나? 좋다, 좋다. 지효 이거 좋다. 진짜 오늘 언니 진짜 이뻐. 아, 우리 진짜 이쁘다. 아, 우리 종국이 아침 같이 먹어보자. 진짜 먹을 거면 시켜줄게. 진짜 먹읍시다. 치즈 아, 시키지 마. 버릇돼. 아니야, 종국아. 아니, 좀 먹어. 자기는 나중부터 시켜먹고 우리를 시켜먹어. 자, 거의 갖고 왔다고. 버릇돼. 하지마. 오빠, 오빠 그냥 내가 사줄게. 그래. 누가 둘러서서 그렇게. 존나를 하니까 웃기다. 형이 나중에 또 하가 제시를 하는 게 나랑 국정이랑 나랑 국정이랑 친해.